내 이름은 민정. 잠시 후 우리과 존잘 선배랑 점심 약속이 있다. 민정아! 존잘 선배! 일찍 왔네? 너무 배고파서요. 민정이 배고파! 힝! 우리 뭐 먹으러 가요? 그 전에 하나만 묻자. 민정이는 남자 볼 때 어딜 제일 많이 봐? 역시 얼굴? 에? 아니 뭐... 뭐 그런 당연한 질문을. 근데 솔직히 답하면 진성 올바로 낙인 찍히겠지? 전 목소리 좋은 사람이 매력있더라고요. 잘됐네! 실은 내 동기가 복학했는데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없어서 여기로 불렀거든. 아... 그래요? 아, 지금 저기 오네! 진철아! 인사해! 여긴 우리과 후배 독고민정. 저... 진짜 죄송한데 혹시 고릴라... 안녕 꼬마 아가씨, 내 이름은 김진철. 그냥 편하게 이키맨 고릴라라고 불러줘. 갑자기 꼽사리 껴서 미안하네. 난 괜찮은데 얘가 하도 성화라. 어때? 얘 진짜 괜찮지? 아, 목소리는 좋으시네요. 근데 향수 어디 껐어? 향이 되게 좋은걸? 손소독제 냄새일걸요? 아니 분명 꼬마 아가씨한테 좋은 향이나. 근데 취향... 꼬마 아가씨, 이거 열어주면 안 될까? 조금씩 움직이는데... 저기, 민정아! 민정씨! 선배, 뭐예요?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. 아, 진철 선배는 유학 갔어요.